그런데 이두 윤석열, 최재형 이두 분이요, 좌장 영입 전에 나섰답니다. 이 달력으로 한번 쫙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김종인, 윤석열 이두 분이 7월 4일날 만났대요. 김종인, 최재형 이두 분은 7월 7일날 날짜가 딱다 나왔어요. 김병준, 윤석열 이두 분은 19일, 김병준, 최재형 이두 분은 20일날 만났답니다. 근데 이게 딱 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최재형 전 원장보다 김종인, 김병준 이두 분을 먼저 만났더군요. 이 시기적으로 딱 보면 어쨌든 자 좌장 영입 전 그럼 어떻게 이게 되는 겁니까? 최 교수? 뭐 이제 서로 제가 볼 때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야 여러 가지 의미에 있어서 좌장으로 영입되면 영향력이 클수 있다고 저는 봐요. 킹메이커 역할을 본인도 하고 싶어 하시는 걸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어딘가는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막판에 가면 지금은 당장은 아니겠지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미지가 예컨대 국민의힘의 개혁적인 모습을 이끌어냈다는 이미지도 갖고 있고 또두 명의 대통령을 만들어내는데 역할을 한게 분명하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 아니 문재인 현 대통령 이런 상황이라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어느 캠프에 가느냐에 따라서 그 캠프에 어느 정도 힘이 실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리고 본인이 오랫동안 정치를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지력도 충분히 있다. 그 지략도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영입하려고 노력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그 이제 만약에 어느 한쪽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셔가면 또 다른 쪽에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또 모셔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서로가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다고 보여지고 아마 두그 후보들 윤석열, 최재형 두 후보 입장에서는 가능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모시기 위한 물밑 작전을 계속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보실까요?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윤석열 전 총장한테 별의 순간이 왔다라고 얘기했다가 비전이 없고 없다고 얘기하고 최재형 전 원장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했고 약간 바뀌었어요. 김동연 전 부총리에 대해서는 게임 체인저라는 말을 썼고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해서는 대통령 후보 자질을 다 갖췄다 또 이렇게 치켜세웠고 우리 백 변호사 보시기에는 김종인의 원픽은 저 윤입니까? 뭐 최입니까?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아직은 진행 중. 아직은 진행 중. 네, 그러니까 사실 IHG.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지금 저기 나온 네분 외에도 더 있겠죠. 더 있긴 할 텐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표시하다가 약간 돌아서는 것 같긴 했습니다만 또두 분이 또 만났죠. 물론 두 분이 만난 게 공식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 같은 장소에 우연히 갔다가 이제 주변을 모르고 잠깐 봤다고 하고요. 현재 뭐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대선 출마의 공식적인 선언 어떤 앞으로 미래 비전을 보여줄까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막연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근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만, 아직까지 어디로 가실지, 그리고 아직 그러니까요. 지금 뭐 애매해요.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론조사의 지지율이 아직 거의 안 잡히는 정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원희룡 지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훌륭하게 평가했습니다만, 또 원희룡 지사 측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준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분명히 무슨 역할을 할 텐데, 아직 누구와 함께 할지 뭐 마음속으로 결단 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외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관망 중 이렇게 봅니다. 관망 중. 아, 그렇군요.